대표적인 분야가 바로 범죄 수사 분야. 많이 알려진 최면 수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최면 수사의 선두주자 이만호 수사관. 최면 수사는 기억을 바탕으로 해서 경험된 기억을 정확히 되살려내는 것이고요. 그만큼 더 과학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면 수사의 핵심은 기억. 이 기억을 되살려 중요한 진술이나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최면 수사. 사람마다 기억하는 방식들이 다 다릅니다. 눈으로 본 것을 기억 잘하는 사람, 귀로 들은 것을 기억 잘하는 사람, 몸으로 느낀 것을 기억 잘하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떤 기억을 주로 하느냐에 따라서 유도하는 방식 자체가 틀립니다. 최면에 들어갔을 때 사람의 성향이나 상황에 맞춰 방식을 달리 한다는데요. 예를 들어 촉각이 발달한 사람들에게는 어깨를 두드리며 질문을 하거나 사건 당시 상황에서 취했던 행동을 재현하도록 하는 겁니다. 최근엔 이런 최면 수사 기법이 대부분의 범죄 수사에 사용된다는데요. 얼마 전 집으로 귀가하던 여성이 뒤따라오던 남성에게 붙잡혀 강도 성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범인의 협박으로 얼굴을 보지 못했던 피해자. 차 번호판을 뜨고. 하지만 유일한 단서인 차 번호판을 기억하지 못했는데요. 자, 그 번호 봅니다. 견눈으로 봅니다. 내가 하나 둘 셋 하면 순간적으로 팍 떠오릅니다. 하나 둘 셋. 몇 번? 일치. 그 범인을 최면을 통해서 잡았네요. 우와. 과학 수사의 한 분야로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최면 수사.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답니다. 사람의 마음을, 사람의 기억을 가지고 수사를 하는 부분이라서 충분하게 수사관들이 좀 더 양성이 되어서 피해자 케어까지 할 수 있는 최면 수사를 하겠습니다.